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병원 응급실인데요. 올 추석 연휴에도 휴식을 반납한 채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실 모습, 류기한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조사 맞고 약을 드릴게요. 지금 증상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아래 놓고 응급실을 찾은 한 20대 남성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호흡곤란 증상을 보입니다. 일반인의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에서 80회 정도인데 반해 환자의 심박수는 분당 180회를 넘어섰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원인입니다. 약물을 긴급 투여하고 나서야 심장 박동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응급 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자칫 환자가 기절하거나 실신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 맥박이 한 이제 뭐 그냥 60에서 80회 정도 이제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환자분은 180회 정도 실제로 보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이어서 약을 투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아진 상황이라고. 하루에 100명 남짓, 1년에 3만 명 이상 찾는 병원 응급실에선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방문 환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의료진들은 연휴를 반납한 채 24시간 응급 의료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한 2배에서 3배가량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막 200명, 300명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의사는 한두 명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지체 없이 최대한 지체 없이 이제 빠르게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찰나의 순간을 하루에도 수차례 경험하고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뛰어야 하는 것이 응급실 의료진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버티셨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해서 괜찮다가도 사실 많이 힘들면 집에 가서 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온종일 응급 환자들을 상대하느라 몸과 마음은 매우 고단하지만 환자들로부터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응급실이 제 간호사 생활로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20분 이상 해서 환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결국 환자가 살아났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맞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도 응급 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헌신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삶의 현장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BBS 뉴스 류기아입니다.